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입니다. 제가 오늘 박말레 할머니께 아보카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요. 지난번 영상 찍으신 거 보니까 썩은 아보카도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없었던 거예요. 아보카도는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아보카도가 대부분 숙성 과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막 푹 익은 거 그런 거를 찾으세요. 들어가서 말랑말랑 아주 하거나 아주 갈색인 것들. 노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파라면서 살짝 들어갈랑 말랑한 거 그런 게 제 생각에는 나무에서 아마 잘 익어서 나온 아보카도 같아요. 그래서 오래 놔둬도 그 안에가 파랗고 싱싱하거든요. 이걸 보시면 제가 이제 아보카도를 고르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가능하면 파랗고 파라면서 살짝 들어갈랑 말랑 눌렀을 때 이렇게 물컹하면 안 돼요. 이건 약간 물컹하죠? 느낌이 오실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간 물컹하죠? 이거는 이렇게 물컹한 느낌은 없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아주 딱딱하진 않아요. 살짝 소프트하지만 눌렀을 때 확 들어가진 않아요. 이거는 확 들어가죠. 이런 거는 너무 익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네, 이거는 하루 이틀 지나면 썩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네, 잘라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타원형이 제일 항상 보시면 너무 동그란 것보다는 타원형 아보카도가 가장 싱싱하고 좋은 게 많아요.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사람도 달걀형이 예쁘다 그러죠? 아보카도도 기억하세요. 사람처럼 달걀형 아보카도가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자, 이렇게 반을 잘라서요. 제가 오늘 이게 삼각대를 안 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가게에서 심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속이 네, 파랗죠? 예쁘죠? 이거는 그냥 놔둬도 거의 뭐 일주일을 놔둬도 사실 이 상태면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파랗게. 그쵸? 네. 그 다음 아까 이게 좀 물컹하게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사실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건 하루 이틀 사이에 안 쓰면 분명히 얘는 까맣게 돼요. 물컹한 부분이. 네, 벌써 보세요. 제가 물컹하다고 했죠? 네, 벌써 이 끝부분이 이렇게 까매요. 저번에 이걸 드셨던 거예요. 이거는 익은 게 아니라 썩고 있는 거예요. 썩고 있는 거. 이거는 드시면 정말 맛이 없어요. 맛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죠? 여기가 아까 눌렀을 때 이렇게 물컹 들어간다고. 이미 썩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요쪽은 괜찮은데 이 뒷부분을 보면 이미 까매요. 얘는 잘라봐도 껍질 부분은 더더욱 까매져 있을 거예요. 네, 좀 이따가 제가 한꺼번에 열어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비슷하게 괜찮은 거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이 색깔이에요. 보이시죠? 얘도 타원형, 달걀형. 저는 얼굴이 달걀형이 아니지만 아보카도는 항상 달걀형을 찾습니다. 달걀형 아보카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네, 보시면 색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를 살짝 누르면 얘도 살짝 들어갈랑 말랑, 얘는 조금 들어가거든요. 들어갈랑 말랑 만일에 같은 이렇게 느낌이라면 파란 걸 고르세요. 파란 거. 네, 얘가 싱싱한 거예요. 딱딱하다고 맛없지 않거든요. 살짝 눌러서 파라면서도 살짝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맛있고 가장 신선하고 이런 거는 일주일 놔둬도 그대로 이 신선함이 유지돼요. 그리고 이런 건 하다못해 잘라서 보관을 해도 하루 이틀 놔둬도요 이 안이 까맣게 되지가 않아요. 잘라놨을 때 바로 까맣게 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신선한 거는 잘라서 그 다음날 써도 그대로 그 신선도가 유지되거든요. 요거는 조금 덜 익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지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짝 딱딱한 아보카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 힘을 줘서 잘랐고 씨까지 반이 잘라졌어요. 네, 씨가 잘라져가지고 자르기가 좀 힘든데 네, 이렇게 잘라서 샌드위치 쌀 때 이렇게 잘라서 쓰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보이시죠? 얼마나 파랗고 좋은가. 얘는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하루를 놔둬도 사실 안 변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보카도를 이렇게 잘랐는데 오늘 안 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관을 하시냐면요. 이걸 랩을 싸거나 아니면 얘네 두 개를 겹쳐가지고 뭐랑 같이 두시냐면 보이시나요? 양파. 양파와 아보카도를 같이 두면 아보카도가 거의 변색이 안 돼요.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아보카도와 양파를 같이 두시면 정말로 하루 이틀 동안 이틀을 놔두셔도 제가 금요일날 남아서 두고 가는데 금요일날 놔두고 간도 월요일날 오면 이 색이 거의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한다 그런 거짓말이고요. 쓰는데 아무 지장 없이 안 변합니다. 네, 이거 먹기도 아주 딱 좋아요. 이 상태가 맛있어요. 굉장히 약간 은행, 저는 은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비싸서 없어서 못 먹는데 약간 은행, 구운 은행 씹는 느낌?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는 물컹한 것보다 요 정도, 샌드위치 쌀 때도 요 정도가 아주 샌드위치 싸기도 좋고요.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너무 소프트한 거는 샌드위치 모양이 다 깨지거든요. 요 정도가 샌드위치 싸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남아서 보관해도 하루 이틀 놔둬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른 얘는 보시면 여기 까맣죠? 껍질 부분은 더 심해요. 네, 이런 걸로 샌드위치 사준 손님들 굉장히 화내거든요. 박말레 할머님, 이거 썩은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는 거예요. 네, 아보카도가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까만 건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놔두면 아무리 양파랑 같이 놔둔다 그래도 다음날 되면 여기가 새까맣게 변해서 쓸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잘랐나? 아까 자른 거. 네. 예. 제가 살짝 들어간다 그랬죠? 살짝 들어가고, 얘는 아까 처음 요거, 제가 힘이 너무 넘쳐가지고, 네. 씨앗까지 자른, 얘보다는 약간 소프트해요.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얘는 조금, 안 눌러지거든요. 이렇게 제가 똑같은 비슷한 힘을 해도 얘는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얘는 좀 안 되죠? 얘는 부셔져요. 조금 딱딱해서.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이거고 샌드위치 쌌을 때 좀 딱딱하다고 손님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모양은 이게 가장 예쁘고요. 맛은 이게 아마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제일 부드럽고 샌드위치 싸기도 사실은 이게 부드러우니까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잘라서 샌드위치 쌀 때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거든요. 지금 제가 막 손에 묻혀갖고 지저분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예쁜 샌드위치가 싸질 수가 있습니다. 맛도 좋고요.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아시겠죠? 색깔은 파란색. 아우 죄송해요.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 아우 왜 파란색? 저 생맹이 아닌데 초록색. 초록색이면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 네. 가능하면 이렇게 초록색에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갈랑 말랑 껍질 부분이 느낌을 보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푹 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 색깔 안 좋았던 거, 네, 요거 썩은 거, 네, 푹 들어가죠?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 이런 걸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푹 들어가는 건 no, 안 되고요. 들어갈랑 말랑, 이건 파란 거죠? 이거는 까서 그렇고, 들어갈랑 말랑한 거, 그리고 가능하면 타원형, 달걀형, 미인의 조건, 아보카도의 미인의 조건, 아보카도의 좋은 조건, 달걀형의 초록색에 눌러서 들어갈랑 말랑. 그러면 이거는 일주일간 또 잘라서 이틀간 보관을 해도 그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박말레 할머님, 다음에는 이런 아보카도 사서 드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은행의 구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은행 구운 거와 함께 술 한잔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아, 이거 다 먹어야 되겠네. 너무 많이 잘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지금 양파랑 같이 넣을 거거든요. 제가 다 못 먹어요. 이거를 이렇게 양파통에 같이 넣어놓고요. 내일 아침에 써도 되거든요. 내일 아침에 시간이 되면 제가 출근을 해서 한번 다시 영상을 찍어볼게요. 까먹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희 가게는 아보카도가 없으면 장사를 못할 정도로 모든 것에 아보카도를 씁니다. 아보카도 샌드위치, 그리고 아보카도 피쉬 타코, 불고기 타코에도 넣고요. 그리고 아보카도를 넣은 월남쌈도 인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아보카도를 이용합니다. 아보카도 효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마트에서 있을 때 많은 남미 쪽, 멕시칸 쪽 사람들하고 일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은 거의 하루에 아보카도를 꼭 하나씩 먹거든요. 그런데 안경 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눈에도 좋고 또 아이들을 풍풍풍 많이 잘 낳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